20번. 자, 우리 원오브 보면은 S 붙은 명사 반드시 먼저 찾아야 돼. 무엇들 중 하나.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된 거지? 자, 이 송골매 개체수와 관련된 부정적 가치 중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바로 누가 무엇한다는 것이야. 자, 그랬을 때, 그 송골매의 포식, 그 송골매의 포식이 감소시켜 무엇을? 개체. 누구의 개체야?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의 개체를 감소시킨다는 게 바로 부정적인 가치 중 하나라는 거지. 다음. 자, 이시 나오고 대시 나왔어. 그렇다면은 아, 주어가 동사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construct our general theories,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의 일반적인 이론을, 그리고 추론해야 돼 검증 가능한 명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명하거나 틀렸음을 증명해야 돼. 무엇을? 자, 그것들. 이 그것이라고 하면 뭐야? 명제들이겠지. 자, 명제들을 추론하고 그 명제들을 옳고 그름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우리 against가 무엇과 비교하여란 뜻이 있어. 어떤 기준 같은 거. 뭐랑 비교했을 때? 바로 그 우리 샘플 하면 추출하더란 뜻이거든. 추출된 데이터겠지. 추출된 데이터랑 비교해서 얘네를 옳거나 틀렸음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아, 이론을 먼저 만들고, 검증 가능한 명제를 만들고, 검증 가능한 명제가 맞거나 틀렸음을 우리가 데이터와 비교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 그렇다라고 주장이 되어 온 거지. 다음. 자, liquid 하면 유동적인이잖아. nature 하면 특성이지. 근데 서비스의 유동적인 특성은 의미해. 자, 근데 요게, 자, 접속사들 생략됐지? 누가 무엇 한다는 걸 의미하느냐? 얘네들이 don't have to, 무엇 할 필요가 없어? be bound, 묶일 필요가 없어. 어디에? 물질이라는 것에. 서비스라는 것은 물질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는 거야. 뭐가? 서비스의 어떤 유동적 특성이. 다음. 자, 그것은 가정에. 자, 이거는 앞에 뭔가 그것을 지칭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것이 가정한다 이거야. 이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왜, 이게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였다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 뭐 가정된다 이렇게 수동태로 나왔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앞에 있는 뭔가가 다음의 내용을 가정을 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이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 결정을 해 문화를. 근데 그러고 나서 end 대신 나왔네. 그럼 뭐야? 아, 접속사 대도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될수 있구나. 또 뭐라고 가정해? 사회의 보편적인 영역은 나타내죠. 뭐에 의해서? 특정한 제도에 의해서 나타내진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가정, 이두 가지의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해 되지? 다음. 자, 그 매우 존경받는 물리학자인 요 사람이 얘기했어. 자, 근데 우리 텔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나오고 얘기한 내용이 접속사 대수로 보통 나오거든.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다. 그랬을 때 그의 학생들한테 무엇이라 얘기했어? 주어가 동사한다고 얘기한 거지. 자, 그랬을 때 실험은 실험인데 성공적으로 한 가설을 증명해 주는 실험. 그것은 바로 무엇이야? 측정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무엇이야? 발견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우리 doesn't에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어? prove a hypothesis. 요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실험이겠지?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발견이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우리의 뇌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 근데 우리 enough 다음에 보통 to 나오지? 무엇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 그것들을 위해서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없었어, 우리 뇌는. 그렇지만 나는 추정해. 무엇이라 추정하느냐? 그것들이 만들어졌어, 가능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동원할 수 있거든, 우리의 오래된 영역을. 근데 우리 novel 하면 이게 새로운이란 뜻이거든. 우리 in 형용사 하면 어떤 방식, 아, in way 하면 어떤 방식으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식들로 우리의 오래된 어떤 영역들을 다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나는 추론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네.
자, 복습하고 넘어갈게.